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정입니다. 자, 오늘은 호텔에서 방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네, 예약을 만약 안 했다. 그렇죠. 예약을 했다면은 이 과정이 어쩌면은 안 들어갈 확률도 있어요. 그렇죠. 예약한 대로. 네. 그냥, 할 수 있고. 그런데 예약을 했으나, 가서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어. 방을 좀 바꾸자. 한다거나, 아니면 예약을 안 하고 호텔에 갔을 때, 네. 어떤 방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데, 부탁합니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네, 배웠습니다. 네, 제가 웬만한 건 기억 못하지만 이건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오네가이시마스 하면 되고요. 네. 앞에다는 싱글룸이니까 네. 싱글은 싱그루 할 네. 테고요. 룸은 루무 하겠죠. 오, 너무 잘하신다. 싱글룸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하면 싱글룸 주겠죠. 싱글룸 대 오네가이시마스. 아, 대가 붙네요. 네, 근데 뭐 빠진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싱글룸 주세요. 싱글룸을 주세요. 차이 정도 될까요? 그렇죠. 그래요. 아, 저는 그럼 일본어를 영작할 수 있는 지경에. 아,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네. 일본어가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어가. 네, 일본어가 초반에는 아주 어순 때문에 쉽게 다가오실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요. 싱그루루무데 오네가이시마스. 싱그루루무데 오네가이시마스. 싱그루루무데 오네가이시마스. 싱그루룸데 오네가이시마스. 네, 우리 앞 페이지에서 저희가 특별히 짚고 넘어가진 않았는데 혹시 만약에 트윈룸이 필요하시다면 이제 발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트윈이 아니고 쯔인. 쯔인. 쯔인룸데 오네가이시마스. 쯔인룸데 오네가이시마스. 오네가이시마스. 네, 쯔인룸데 오네가이시마스. 쯔인룸데 오네가이시마스. 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남성적입니다. 아,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물론 됩니다. 액센트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아, 그러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이니까요, 우리는. 쯔인룸데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 사람이 좀 나한테 화가 났나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비어있는 방이 없거든요. 이렇게 상대가 얘기했다는데 요거는 한번 살펴만 보고 가죠. 네. 모시와키 아리마센가. 아, 요게 미안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것도 굉장히 모시와키 아리마센가. 이제 극존을 아하. 이용한 네. 그럼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미안해. 이 정도는 뭐라고 하면 되나요? 보통 이제 잘못을 해서 미안해는 고멘네 친구들끼리. 아, 고멘네. 네. 높임말로 하면 고멘나사이. 고멘나사이. 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시아케 아리마센가 이거는 아, 죄송하지만 실례하지만 이런 식의 뜻이라서 그 고멘네와는 이제 뜻이 다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님한테 하는 말이니까 되게 높여서 모시아케 아리마센가. 아, 모시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미안하다는 얘기구나. 이거 뭐 스미마센가 이거랑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아, 스미마센. 네. 오케이. 익스큐즈 미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스미마센. 스미마센 모시 어쩌고저쩌고 이 두 개는 미안하다는 소리다. 네,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마 아이테아루 헤야가 나이 데스. 나이 데스 알겠네요. 네, 나이 데스. 없단 얘기, 아니단 얘기 이런 거겠죠? 네,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란 얘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얘긴 아니군요.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이마 아이테아루 헤야가 나이 데스. 아니란 얘기는 뭐라고 하나요?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에. 이에. 네. 아, 이는 좋다는 얘기죠. 네, 이는 좋다. 이에. 이에.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마, 이마, 네. 이마. 아, 이마가 지금이에요. 네, 이마. 우리 배웠었잖아요. 이마가. 네. 새롭죠. 아, 그래요. 네. 이마. 이마가 지금. 자, 그러면 비어 있는 아이테아루. 아이테아루. 네. 아이테아루. 아이테아루. 비어 있다. 네. 아, 그래요. 그다음에 방이 헤야가. 아, 왜 그래요? 왜요? 루무 하면 안 돼요? 오, 됩니다. 아. 이마 아이테아루 룸가 나이 데스. 룸가 나이 데스. 네, 룸가 나이 데스. 네.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어 있는 이거 필요 없고요. 룸가 나이 데스 하면 되네요. 그렇죠. 지금 방 없어요. 그러면 상대가 한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 룸가 나이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맞아요. 되네요. 맞아요. 룸가 나이 데스까? 자, 이게 보면요.
이것저것 준비해서 리스닝에 대비하는 것보다는요. 네. 못 알아듣겠을 때 내가 치고 나가서 말하는 게. 오, 맞아요. 이 효과적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만 훑어본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단어 대입으로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미스 선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루무가 나이 데스까? 이거요? 네. 가서, 길거리에서 주무시진 않을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안심이 되네요. 안심됩니다.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어느 정도 머무르실 건가요?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거 이미 배웠던 표현이네요. 네, 도노그라이 토마리마스까? 도노그라이. 도노그라이 토마리마스까? 도노그라이 토마리마스까? 도노그라이 토마리마스까? 토마리마스까가 머물다 이거예요. 네, 묵다,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토마리마스까? 네. 토마리마스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역시 Don't cry. Don't cry. 자, 이건 어감도 참 탁탁이고요. 네. Don't cry. 또는 뭐 며칠간. 그러면 Don't cry. 제가 이거 Don't cry 어느 정도 그래요. Don't cry 어느 정도 아이시테루 Don't cry 됐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죠. 네, 가와이 어느 정도. 귀여워, 도노그라이 가와이 이렇게 얘기하셨었죠. 예. 도노그라이 가와이 하나요? 도노그라이 가와이 데스까? 가와이 데스까? 도노그라이 데스까는 안 되나요? 도노그라이 데스까? 오, 돼요. 어느 정도? 네, 어느 정도예요? 네. 도노그라이 데스까? 도노그라이 데스까? 그래요. 참 마음에 드는 어느 정도. 자, 그랬더니 하루요. 이치니치 데스. 그렇죠. 하루 이치니치 데스. 이치니치 데스. 이치니치 데스. 이치니치 데스. 얼마인가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네. 그럼 이치니치니 하루에 이쿠라 데스까? 이쿠라 데스까? 이치니치니 이쿠라 데스까? 이치니치니 이쿠라 데스까? 이치니치니 이쿠라 데스까? 하루에 얼마인가요? 네, 이치니치니 이쿠라 데스까? 그렇다면 이쿠라 데스까를 이용해서 네. 요것은 얼마인가요? 할 수 있겠네요. 고레와 이쿠라 데스까? 고레와 이쿠라 데스까? 저거는 얼마입니까? 소레와 이쿠라 데스까? 잘하시고 계시네요. 저기 있는 건요? 저기 아래 있는 거는? 저기 아래 있는 건? 아래와 이쿠라 데스까?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뭐가 얼마냐는 거예요? 도레와 이쿠라 데스까? 이렇게. 삑. 아, 이러면 안 되는군요. 네. 그래요. 너무 나대면 안 된다. 그렇죠. 저기까지만 하시라는 거. 그렇죠. 네. 자, 6,000엔이요. 럭센데스. 그렇죠. 요일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네. 한 번씩 읽고 지나가 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번 쭉 해주시죠. 개지요비, 가요비, 수요비, 목요비, 긴요비, 도요비, 니치요비. 아, 정말 웃기네요. 왜요? 일본 말들은 왜 이렇게 웃기죠? 왜 웃기세요? 수요비. 이건요, 네. 제가 보기에, 제가 함부로 이딴 추측을 날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죠. 개구리 반찬의 동요가. 네. 일본 이 액센트에서 왔다 라고 아, 던져보는 바입니다. 아. 뭐 아니겠지만 네, 뭐. 똑같잖아. 개구리 반찬 수요비. 혹시 네. 제 억양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네. 자네.